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GS25시에서 판매하는 스팸 에그 치즈 밥버거 제품 내겠습니다. 짭짤한 스팸과 계란 치즈의 조화 등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요. 가격은 1500원 정도로 나왔고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1분 정도 돌리시면 되겠는데 뭐 계란에다가 양파, 스팸은 한 5% 슬라이스 치즈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. 한국 게이카 후레치에서 만들었고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 나트륨이 좀 높네요. 70% 거의 뭐 라면 수준이야. 이거 하나에다가 지방도 좀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맛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, 자, 전자레인지 돌리기 전에 자 한번 먹어보죠. 아까 그림이랑 많이 다르네. 많이 다른 게 아니고 전혀 다른데. 자,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뭐 그냥 뭐 안쪽에 보시면 뭐 계란 들어가 있고요. 아까 먹어도 그냥 먹으면 하네. 근데 지금 볶음밥 정도이고요. 안쪽에 이렇게 계란하고 스팸햄하고 치즈는 이쪽에 들어있는데 치즈는 뭐 살짝 만나는 정도? 맛있긴 하다. 자, 좀 전자레인지 돌려서 마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왔는데요. 전자레인지 돌리면 한결 낫겠죠 뭐. 따뜻한 데다가 치즈랑 이제 계란 좀 넣으니까 또 막 괜찮네. 꼭 띄워주세요. 그냥 저는 그냥 한번 그냥 먹어본 거고. 영양성분이지만 영양성분이 좀 안 좋다 싶었더니 맛은 있네. 자, 뭐 그렇게 해가지고 1500원 정도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드셔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은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요. 오늘도 건강하고 멋진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좋아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그러니까.